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도 영어 소설 읽는다. The Monkey's Paw. 원숭이손 그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The sergeant major shook hands and, taking the proffered seat by the fire, watched contentedly while his host got out whiskey and tumblers and stood a small copper kettle on the fire. At the third glass, his eyes got brighter and he began to talk, the little family circle regarding with eager interest this visitor from distant parts, as he squared his broad shoulders in the chair and spoke of strange scenes and doughty deeds of wars and plagues and strange peoples. 자, 지난 시간에는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한번 들려주실까요? 무슨 얘기가 있었죠? 지난 시간에는 서전트 메이저에 대해서 Sergeant라고. 서전트 메이저에 관해서 서전트에 관해서 워낙 강의를 심도 있게 해주셔가지고 그것만 기억나는데요. 아, 네. 그 정도는 아시면 되고. 이제 그 원사가 찾아와서 서전트 메이저 모리스 씨가 찾아와서 소개해 주는 것까지 네, 그렇죠. 했습니다. 근데 사전트를요, 네. 군대에서는 이 사전트 너무 기니까 그냥 사지 그래요. 아, 사지, 사지. 그건 내가 저 미국 군대는 내가 안 가봤지만 이저 네. 군대 만화를 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 아. 그래서 아는 거지 뭐. 네. 자, 그이 시간에는요, 이제 원사가 딱 찾아왔으니까 이 영감님하고 이제 친구지. 이제 술을 마셔요. 이제 이 남자들은요, 되게 그게 저 평소에는 별로 이제 말이 없다가도 이 술이 한잔딱 들어가면 이제 말이 막 많아져. 그거는 뭐 한국 사람, 한국 남자라고 특별히 그렇고 그런 게 아닌 아, 것다 같아요. 그렇지 뭐 뭐. 경상도 남자라고 무뚝뚝하고 그거 뭐 그런 게 아니야. 아니라 남자들은 되게 성향상 말하기가 좀 귀찮아하지. 물론 말 잘하는 남자들도 많지만 뭐 하여튼 그냥 대체적으로 그렇단 말이죠. 근데 술이 이제 좀몇잔싹 들어가면 이제 말이 많아지고 그쵸. 내가 뭐 군대에 왕년에 있을 때뭐 이랬는데 왕년에 어쨌는데 이제 이거 우리 모리스도 이제 그런 사람이지 뭐. 근데 모리스는 또 외국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신기하겠어. 그죠? 뭐 테레 그때는 TV도 없고 그러니까 뭐 모리스가 그냥 막 그냥 이게 또 군인이니까 하사 원사니까 또 얼마나 저 이게 저 무용담이 많겠어. 식민지에서 막 때려잡고 그냥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막 풀어놓은 거지 뭐. 자, 이런 얘기가 이제 있으니까 한번 영문을 봅시다. The sergeant major shook hands and, taking a proffered seat by the fire, watched contentedly while his host got out whiskey and tumblers and stood a small copper kettle on the fire. 좀 길죠? 자, sergeant major shook hands. 뭐, 저, 악수를 했다, 그 말이죠. 영감님하고도 악수하고, 뭐, 아들하고도 했고, 뭐, 그랬겠죠. 마나님하고도 하고. The sergeant major shook hands, taking the proffered seat. proffered seat란 말은, proffer란 말은요, offer란 말하고 똑같아요. proffer란 말은 이렇게 앉으라고 권하다. proffered니까 과거 분사니까 권해진 의자. 그 말이니까 권하는 의자에. taking the proffered seat by the fire. by the fire. 여기서 the fire도 그냥 불이라기보다는 이 벽난로, 벽난로. 벽난로 옆에 권했단 말이야. 이 손님이니까, 벽난로 옆에 있는, 여기 앉으세요. 따뜻하게 여기 앉으세요 벽난로 옆에 있는 자리 여기 앉으세요. 하고, 이제 권한 자리에 이렇게 앉으면서, 앉아서는 watched contentedly. 아주 만족스럽게 봤단 말이에요. 뭘 만족스럽게 봤냐면, while his host, 주인이, 호스트는 주인이니까 영감님이죠. His host got out whiskey and tumblers. 위스키하고 텀블러를 꺼내는 거를 아주 만족스럽게 보고 있었다 말이죠. 아이, 이 친구가 이 술, 난술 대접하는구나 하고 이제 아주 그냥 입이 쭉 찢어졌다 한 말이냐. 텀블러라는 건 위스키용의 납작한 잔을 얘기해요. 보통 그 바에서 위스키 마실 때볼수 있는 그 작은 잔이요? 작은 잔이 아니고 이렇게 좀 이제 납작하고 왜냐하면
납작하고 이게 좀 둥글어야 이게 향이 잘 나거든. 이게 뾰족한,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위스키는 뭐 뾰족한 잔으로 잘 마시는데. 네. 뾰족한 잔 잘 마시면 이게 향이 잘 안 나. 아, 예. 이게 둥근 잔에, 납작하고 둥근 잔에 이게 조금 따라서 예. 이게 이러면서 저 향을 이렇게 들이 예. 마시면서. 네. 그러니까 이 텀블러는 납작한 잔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선은 이게 길쭉한 뭐 통 같은 거, 예, 뭐 거기다 음료수 넣어갖고 예, 다니는 거, 차 같은 거 넣어서 다니는 그런 것도 텀블러라고 예. 하는데, 예. 그 시대는 그런 게 없었고, 이 텀블러라는 건 납작한 잔을 얘기해요. 위스키용의 납작한 잔. 예. And stood a small copper kettle on the fire. 그 불에다가 구리로 만든 주연자를 올려놓는 거를 보면서, 이제 뭐 차를 끓이려고 하나 보지. 그러니까 주연자에 물을 넣어서 이제 불 위에다 올려놓는 거죠. 됐죠? 가습기용으로 올려놓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 벽난로에 그 물 같은 거?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예. 그러면, 예. 내가 보기에는 차를 대접하려고 예. 그런 것 예. 같아요. 네. At the third glass, 이제 세 잔을 마신 거야. 세 잔째 이제. 네. His eyes got brighter. 눈깔이 더 반짝반짝해졌어. 예. And he began to talk the little family circle regarding with eager interest this visitor from distant parts. 눈깔이 반짝반짝해지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한 거지. He 네. began to talk 했으니까. 네. 그 전까지는 그냥 뚜하게 술만 마셨는데, 두 잔째까지는. 예. 네. The little family circle. 그러니까 식구가 뭐 세 명이니까 뭐, 그러니까 the little family circle이지. 네. Regard. 손님을 이렇게 봤단 말이야. 네. With eager interest. 아주 흥미가 진진해가지고. This visitor, regarding this visitor, 이 말이죠. 네.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네. From distant parts, 아주 머나먼 외국에서. 영국에서 인도까지 얼마나 멀겠어. 그러니까 이제 distant parts란 말이지. 머나먼 네. 외국에서 이 손님을 아주 흥미가 진진하고. 예. 아주 잔뜩 기대를 하면서. 기대하면서 이제 왔단 예. 말이죠. 예. 언제 그랬냐면, as he squared his broad shoulders in the chair. 의자에 딱 앉아서는 이 널찍한 어깨를 쫙 했단 말이야. 나 이제 이야기한다. 이제 내가 지금 뭐 이제 내 무용담을 얘기하겠다 하면서 어깨를 쫙 폈단 말이에요. 네. 그게 he squared his broad shoulders in the chair. 그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spoke of strange scenes. 아주 이상한. 그런 scene, 장면들을 얘기했다. 관해서 얘기했다. 말이죠. 네. 그 인도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얼마나 strange 하겠어. 뭐 코끼리가 막, 매일 코끼리가 다니고, 물론 인도 북부에는 코끼리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남부에는 네. 많죠. 예. 그리고 그 옛날에는 뭐 호랑이도 있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사람들도 뭐 다 영국 사람하고 완전히 뭐 딴판이니까. 이제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네. And doubted these, doubt이란 말은 무용, doubted these란 말은 그 무용담이란 말이에요. 무용담. 내가 말이지 이 식민지 백성들이 이 무식하고 이런 놈들을 내가 어떻게 무찔러 죽였는지 말이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야. Of wars and plagues and strange peoples. 워스란 말은 물론 전쟁에 관한 인도하고 당연히 인도의 백성들이 영국 놈들하고 대항해서 싸웠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독립 운동을 한 거나 똑같은 것처럼 물론 네. 저 영국 놈들에게 저 협조한 말하자면 친영파 친일파가 네. 아니라 친영파도 물론 많았고 그냥 그렇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서민들 손도 있었고 그리고 친영파 그리고 독립투사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뭐 여러 가지 전쟁이 있었겠어요. 그쵸? 다음에 예. 플레이그란 말은 역병이란 말인데 그 당시에 대표적인 역병은 패스트예요. 그래서 저
까미가 지은 네. 페스트의 예. 그거에 저 프랑스 제목은 플레이그고 근데 그걸 영어로 번역할 아니 페스트고 네. 그걸 영어로 번역할 땐 플레이그라고 아, 돼 있어요. 예예. 그러니까 플레이그 중에 대표적인 게 페스트이기 때문에 역병이라는 예. 건 괴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예. 한꺼번에 그냥 확 그 전염성이 강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예. 그런 걸 되게 플레이그라고 그래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패스트다 이거예요. 네. 이제 패스트는 지금 지구상에 거의 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And strange peoples. 여기서는 peoples하고 people의 복수형을 또 쓴 거는 그 일종의 종족 또는 민족이라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인도는 여러 가지 그 종족들이 있어요. 인도는 인도 사람 그런 게 네. 있는 게 아니에요. 인도는 여러 가지 그 종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strange peoples, 아주 이상한 예. 이런 저 민족들, 예. 종족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런 이야기들 신나게 이제 떠버리기 시작했다,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 앞에서 The Little Family Circle에서요, Circle은 동사를 쓰인 거죠, 여기? 아니죠. 아니에요? The Little Family Circle, Circle이 regarding 했다, 말이에요. Circle은 여기서 명사로 쓴 거죠, 물론. 그러면 이 문장에 동사가 없는데요? 동사가 리가드죠. 분사, 소위 말하는 분사 구문이지. He began to talk. 원사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이때 그 가족들이 이렇게 원사를 보면서 잔뜩 기대에 차서 보면서 이렇게 둘러 있는 모습을 그냥 그렇지. 묘사를 한 거구나. 그렇죠. 네네. 그렇죠. 뒤에 덧붙는 그냥, 아시겠어요? 분사 구문이구나. 네, 알겠습니다. 또. 없습니다. 그러면 있습니다. 또 인도에 종족이 많다고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어떤 종족들이 뭐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저 크게 예. 얘기하면 인도는 네. 인도 대륙 인도라는 게 이게 한국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인도는 예. 인도 대륙이거든. 예. 어마어마한 그 땅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종족들이 많지. 그 중국처럼 뭐 한족 있고 그렇지. 그런 개념으로. 그게 인도 대륙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인구가 뭐 저 중국 다음으로 아마 많을걸요. 네.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셔야지. 그 땅 덩어리들을 좀 더 네. 영국 놈들이 집어먹은 거예요. 지금의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다 그 인도예요. 올라가. 예예. 알겠습니다. 그 저기 독립을 예. 하면서 그 서로가 분쟁이 일어나서 그게 방글라데시 떨어졌고 파키스탄이 딴 나라로 이렇게 된 예. 거지. 그리고 인도는 원래 그게 한 나라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왕국이 거기 수십 개의 왕국이 있었고 물론 그때 이게 통일을 한 때도 있었고 그렇지만 네. 기본적으로 워낙 그 종족이 많고 그러니까 예.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무슨 종족이 있느냐 예. 그건 뭐 저 내가 무슨 인류학자도 아니고 잘 모르지만은 예. 기본적으로는 이 원래 인도 대륙에 이렇게 정착해 있던 민족이 있었고 네. 그걸 뭐라고 들어야지 예. 하여튼간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서구 쪽에서 이렇게 쭉 내려온 종족이 있어요. 그게 아리안, 아리안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예. 원래 서양의 그 원조지, 서양의 원조. 예. 그 아리안들이 이렇게 저기 그 인도 대륙을 넘어오면서 원래 있던 원주민들을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예. 그때부터 이게 인도에는 왜 이게 네 가지 계급이 예. 있다고 하잖아요. 예. 카스트 제도. 카스트 제도라는 예. 게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이 아리안들이 제1계급. 예. 브라만의 지위에 있어갖고, 이제, 원래 제일 원주민들이 이제 불가촉 천민이 되었겠죠. 그러면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제일 핍박받으면서 살게 되죠. 그렇지. 네. 네. 하여튼 간에, 네, 알겠습니다. 인도는 한국이 한반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원래 또 한반도도 원래 종족들이 몇 가지 종족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네. 근데 지금 뭐 다 뭐 단군 할아버지 자손이라고 이제. 네. 이제 그러는 거지만. 네. 원래는 그 종족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리고 한반도는 되게 그리고 원래 한반도에 살고 있던 종족들이 있었고. 네. 이제 그 신석기 시대, 뭐 청동기 시대 어쩌고 하면서 네. 이게 유입이 됐거든. 네. 주로 사이비리아, 그 저기 시베리아 계통에서
내려왔고, 다음에 중앙아시아, 센트럴 아시아를 쭉 거치면서 내려온 그런 종족들이 있었고, 다음에 남쪽에서 해안을 따라서, 저 바다를 건너서 온 사람들이 있었고, 이 주로 세 부류가 있어요. 한국 민족을 구성하는 부류가. 그건 이제 복잡하고, 그리고 자꾸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되고 그래서, 뭐라고 한마디로 이게 단정 짓기가 참 어려워요. 좀 조심스럽고, 내가 뭐 엉터리로 얘기할 순 없잖니. 자, 그래서 그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냈고, 다음에 한번 봅시다. 중요한 낱말이나 이저 표현들을. 프라퍼는 권한다 말이에요. 오퍼란 말하고 거의 비슷해요. Take the proffered seat by the fire. 그러니까 주인이 권한 난로가에 자리를 잡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fire는 물론 벽난로를 얘기하고요. contentedly는 만족스럽게, 흡족하게. 주인이 이제 술하고 술잔을 꺼내놓을 보고, 야, 흐뭇해서 이제 좋아서 바라봤다. 그 말이죠. 텀블러. 텀블러는 원래는 이게 납작한 위스키용 그 잔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둥글해서 좀 크고, 그래서 이게 술을 따르면 위스키 향이 나서 이게 들이마실 수 있는, 이게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잔. 지금 같은 이런 주축한 그런 병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그 다음에 stand A on B라는 거는, 여기서 stand은 타동사로 쓰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타동사니 자동사니 이런 거잘 알죠? 그냥 용어만 따지지 사실은 잘 아, 그렇지. 그 용어만 사실은 하는 건 잘 소용없고, 이런 걸 한번 따져봐도 정확하게 이렇게. 여기서 stand A on B는 B 위에 A를 올려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근데 stand도 여기서 뭐, 쓴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겨. 여기 딱 보고, 아, 여기서 stand는 올려놓는다는 뜻이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지. 또, 생각을 뭐, 잘안 되면 뭐, 사전을 찾아보면 다 나와 있고. 다음에, this visitor from distant parts 하면, 머나먼 외국에서는 손님. 여기서는 모리스 원사를 얘기하는 거죠. squared his broad shoulder. 넓은 어깨를 딱 폈단 말이야. 아주 신이 나가지고 딱 어깨를 펴가면서 이제 신나게 얘기하려고. 다음에 doughty knees란 말이야. 아주 용맹하게 싸움. 그 무용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plague. 아까 얘기했죠. 패스트가 대표적인 플레이가 패스트야. 그래서 패스트를 플레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옛날에는 이런 무서운 전염병들이 많이 돌았어요. 우리나라도 많이 돌았죠. 그 역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역병 항상 호주 나오잖아요. 뭐 이런 거 보면 나오지. 이게 참그 당시에는 이 역병이 한명 돌면 속수무책이지. 유럽은 특히 이 패스트가 심하게 돌았어요. 이게 지저분스럽거든, 그 사람들이. 또 도시에 이제 조금씩 몰려 살기 시작하면서 아주 위생 상태가 이제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역병들이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이 패스트는 유럽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병이에요. 아, 이 패스트가 돌아가지고 거의 유럽 역사가 변했다라고도 말할 정도로 너무 사람들이 죽어나갔으니까. 이거 하여튼 간에 이 플레이그라는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The sergeant major shook hands, and taking the proffered seat by the fire, watched contentedly while his host got out whiskey and tumblers and stood a small copper kettle on the fire. At the third glass, his eyes got brighter, and he began to talk, the little family circle regarding with eager interest this visitor from distant parts, as he squared his broad shoulders in the chair and spoke of strange scenes and doughty deeds of wars and plagues and strange peoples.